cat's liquid was solid. 고양이들은 liquid이니까 이제 액체인가 고체인가. That's the kind of question. 이런 종류의 질문은 that could be win. win이니까 이제 수상하게 할수 있다. 한 과학자에게 an Ig Nobel Prize. Ig 노벨상을. 이것은 parody다. 예, 그러니까 패러디니까 이제 유사하게 만든 거죠. Of the Nobel Prize 이제 패러디인데 that honors 영예롭게 해준다. research 다음과 같은 연구를 that 어떤 연구냐면 makes people 이거 이 연구 때문에 people laugh 사람들이 웃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게 되는 연구 됐죠? 자 여기 그냥 씩씩씩 읽어내려고 하는 거잘 보셨습니까? 문법적으로 that는 관계대명사 주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comma 같은 건 동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win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수상을 할수 있게 해주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that는 당연히 관계대명사 주격으로서 앞에 있는 parody of the Nobel Prize를 봤고요. 그다음에 아나스 리서치 다음에 나온 요 데트 있죠. 요 데트도 관계대명사 주격으로서 앞에 나와 있는 리서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관계대명사가 연달아 이렇게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쭉쭉쭉 그 맥락을 파악하면서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But 하지만 it wasn't 그것은 with this 이것을 in mind 마음속에 두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죠? 이것은 마음속에 두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위에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뭐냐면 마크 앤토니 파디는 어 피지스트 물리학자인데 at a Paris 디도 유니버시티에서 set out 착수했던 것이다.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where a house cat 그 집고양이들이 flow 흐르는지 아닌지를 그 유연하게 흐르는지 아닌지를 자 이렇게 착수했던 것이 앞에 이런 상을 타는 것을 염두에 뒀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스톡처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틀을 가조로 보시고요. 데트부터 여기까지를 진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죠. 마음속에 염두에 뒀던 건 아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밑에 일을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리딩해 주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파디 노티스트. 파디는 그 노티스트 다음을 주목했습니다. These furry pets 이렇게 털숭숭이 애완동물이 can adapt 적응할 수 있다는 것에 to the shape of the container 그 어떤 용기의 모양에 적응을 한다는 거죠. They sit in 그들이 안에 가서 쏙 들어가는 용기죠. Similarly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유사한 것 같았습니다. To the what flow is such as water do 그러니까 이제 물과 같은 그 유동 물질 액체들이 하는 것과 유사하게도 이런 뜻이겠죠. 유사하게도 해야겠죠. 이게 similar가 나오게 되면 앞에 꾸며주는 명사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유사하게도 이렇게 되죠. 유사하게도. 그래서 similarly 부사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이게 seed in이 이제 꾸며주는 게 앞에 나와 있는 the container입니다. 이제 파악은 됐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noticed가 과거인데 뒤에 보면은 이제 can adapt가 현재로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사실을 나타내니까. 오케이, 오케이. So, 그래서 그는 applied, 적용했습니다. Rheology를. Rheology가 이제 유동학이죠. 즉, 이것은 the branch of physics, 물리학의 한 갈래인데, that deals, 다루는 것이 with the deformation of matter, 물질의 deformation이니까 형태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물질의 변형이죠. 물질의 변형을 다루는 것인데, 이 학문을 이용해서 to calculate, 계산한 것입니다. The time, 시간을 계산합니다. It takes, 걸리는 시간이죠. For cats, 고양이들이 to take up the space of a base or bathroom sink. 그러니까 차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공간 차지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꽃병, 베이스 같은 거니까 이제 뭐 꽃병이나 병이나 작은 병이나 또는 bathroom sink. 화장실의 싱크대와 같은 거죠. 싱크대와 같은 거, 공간을 갖다가 차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어때요? 여기도 씩씩씩 읽으니까 굉장히 좀 뭐가 뭔지 모르겠죠. apply니까 이용해서 뭐뭐 하다는데, 이용해서 계산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을 계산하다는 건데, 시간이 it takes니까 걸린 거죠. 누구에게 걸린 겁니까? 고양이한테 걸린 거죠. 고양이가 뭘할때 걸린 겁니까? take up, 차지할 때 걸린 거죠. 뭘 차지할 때 걸린 겁니까? 공간을 차지할 때 걸린 거죠. 어떤 공간입니까? 베이스나 배스룸 싱크의 공간이죠. 이렇게 논리 구조를 따라서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뭡니까? that나 which가 생략돼 있다 보시면 되겠죠. 어때요? 여기도 구조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깝깝해 보이면은 이렇게 파란색 해놓고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정도는 말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케이? The conclusion?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can be either liquid or solid. 이렇게 고양이 놈들은 either liquid이니까 이제 액체가 되기도 하고 고체가 되기도 합니다.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환경에 따라서 환경 적응이 무진장 빠릅니다. 그 얘기죠. Carry in a small box. 고양이 한 마리가 조그만 박스 안에 있게 되면 will behave. 보편적으로 행동합니다. Like a plate. 하나의 유체처럼. 그래서 filling up all the spaces. 모든 공간을 채워버립니다. 이때 will behave 하면은 will을 갖다가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경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경향. But a cat in a bathtub. 하지만 고양이 한 마리가 욕조죠. 욕조 안에 있게 되면 full of water, 물 가득한 욕조 안에 있게 되면 will try to 보편적으로 노력해가지고 minimize its contact. 최소화시킵니다. 자신이 접촉하는 것을 그 욕조와. 그리고 and behave. 행동합니다. Very much like a solid. 너무나도 많이 유사하게 고체, 하나의 고체 덩어리 같은 존재로 처럼 행동합니다. 됐죠? 있죠. 이때 이제 applied라고 관사가 붙은 건 액체 앞에는 관사를 못 붙이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물과 같은 존재, 그렇죠? 액체와 같은 존재, 고양이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 a solid, 고체와 같은 존재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이제 액체나 고체가 아니라 개체화가 됐으니까 고양이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오케이. 어렵지 않았죠? 여러 번 하세요.